안녕하세요. 감튜브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앞에 보이는 감나무가 이제 한 7, 8년 된 감나무인데요. 제가 원래는 나무가 주관형으로 길게, 높게 자랐던 거를 이제 겨울 전정 때 중간에 있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랐어요. 잘라서 키낮게 키우는 전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전정하는 거를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현재 상황 이렇게 이제 변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톱신베스트 이제 발른 자국 있잖아요. 자른 자리에 이렇게 보면 주간 세력지를 이제 제일 강한 거를 한 3개 정도를 잘랐어요. 저 밑에도 보면은 중간에 있는 게 제일 큰 세력지였어요. 그래서 주관형으로 쭉 올라갔던 거를 중간을 자르니까 지금 1년, 만 1년 한반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가 주관형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가 한 5개, 6개 그 정도 되는 이제 요런 수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낮게 키우기 위해서 전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랐을 때첫 해는 수확량이 좀 줄어들었었겠죠. 근데 이제 올해가 만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감이 이제 잘 달렸어요. 이렇게 이제 전에 감나무 같은 경우는 주관형으로 막 20m, 30m 그렇게 많이 키웠었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주지를 한 5개 정도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그런 수형으로 감나무도 많이 키우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뭐 몇천 평도 뭐 4m, 5m 이래 간격으로 줄 맞춰 가지고 탁 뿌리면은 이제 약 방제할 때도 좋고 감나무 이제 관리할 때도 이제 좋은 거죠. 수확할 때도 좋고 모든 게 이제 좋아요. 그리고 병도 잘안 걸리고요. 주관형일 때는 저 수간 중간이 엄청 복잡했었어요. 복잡하다 보니까 둥근무늬 낙엽병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걸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더 이제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이제 주관형으로 안 키우고 이렇게 가지를 옆으로 벌려서 키우면은 이제 햇빛이 워낙 잘 들어가잖아요. 햇빛이 골고루. 그러고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약도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잎이 둥근무늬 낙엽병이나 이런 게 이제 잘안 걸리고 감 품질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하기도 물론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한 5개 정도 되는 주지들이 이제 커 나가는 거죠. 만약에 더 낮게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쭉 올라간 그런 주지도 겨울에 끈을 묶어 가지고 약간 이제 당겨주면은 더 수평으로 이렇게 약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년 반된 겨울 전정하고 1년 반된 나무예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이제 했어요. 전정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자른 부위를 보면은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 보면 자른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든 가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채워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해 정도만 이제 수확량이 적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확량이 정상적으로 가고 감 품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수관 안쪽에 있는 그런 감들은 감도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크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감이 이제 아주 굵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병이 안 걸리고 약이 잘 들어가니까요. 더 좋은 거죠. 이제 한 7개월 전에 전정한 나무는 이제 요두 나무는 1년 반전 겨울에 2022년 겨울에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2023년도에 한 거예요. 한 나무는. 요 나무는. 똑같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세력지 강한 가지를 이렇게 세 개 잘랐죠. 자르고 톱신페스트를 이제 발라줘야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가지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저 옆에 나무는 1년 먼저 해서 많이 더 수구가 높고 더 빵빵하고 더 그런데 요 나무도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날씨가 너무 고온이고 다 습하고 하기 때문에 둥근 무늬 낙엽병이 해년 둥근 무늬 낙엽병 때문에 너무 피해를 많이 봐요. 이 잎이 노랗게 변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이 빨리 드는 거죠. 이제 특히 장마철에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장마철에 이제 둥근 무늬 낙엽병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 습하고 그러면은 세균성 이제 곰팡이균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주기 때문에 장마 전에 방제를 하고 장마 끝나고도 둥근 무늬 낙엽병 방제를 해주면은 병이 안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할 때 방제만 하지 마시고 이 감나무도 감도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감이 이제 굵어질 텐데 칼슘을 같이 농약과 이제 섞어서 방제를 하셔도 좋고 칼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단독으로 살포해야 되는 그런 칼슘이 있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살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농약하고 같이 할 때는 염화칼슘 안 하고 뭐 초산칼슘이나 다른 칼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정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세컨 채널이에요. 제가 지금 감튜브는 세컨 채널이고 저는 원래 사과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고 여기가 충북 영동이기 때문에 이제 감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가로수가 이제 감나무고 그래서 제가 세컨 채널로 해서 감나무 전정하는 거를 많이 올렸어요. 다른 내용은 많이 안 올리고 그래서 전정하는 영상이 있어요. 어떻게 전정하면은 이렇게 나무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고가 높은 그런 감나무 전정을 어떻게 할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마 그 영상을 한 수십만 명 본 것도 있고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나무가 다 그렇지만 가수나무 이런 거는 배수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감나무 같은 경우는 좀 두둑을 높게 해서 식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모든 면에서 좋아요. 두둑 여기가 이제 하천 뚝이에요. 뚝 이거는 이제 국가 소유인데 제 밭이 사과밭이 옆에 있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영동 같은 경우는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관리를 해요. 가로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 있는 가게라든지 아니면 옆에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수확을 많이 하고 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 같은 가로수에 있는 거는 군에서 방제를 해주지만 수확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옆에 있는 밭 임자가 보통 수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 전정 때 키 낮추는 전정을 했을 때 지금 1년 반이 지난 후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하셔가지고 키 낮게 이제 키우는 방법하고 기존에 있는 감나무를 좀 수형을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